아, 오늘 이겨야 되는데. 오늘은 이겨야 하는데, 대회 당일이라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돼요. 90초네 오늘은. 짧네. 그래, 두구두구두구두구. 문명은 가장 중요한 거. 가즈야. 아! 좋다. 트롬이다, 트롬. 초반에 장군 뽑는다고 괜히 전쟁 거는 거 안 하고 내정만 하면 무슨 소리야? 그냥 1등 하시잖아요. 사냥의 여신? 아라비아, 스웨덴, 시암. 이거는 시암만 잘 보면 된다. 시암이 내정적으로 폭발한 문명이고, 아라비아는 옆나라만 아니면 상관없어. 언덕 위로 올라갑시다. 피 많네요. 이로커에도 아니고. 일단 사치자원은 사슴 2개, 보석 하나. 아, 굉장히 훌륭해요. 돈도 많고 야영지면은 쓸만하죠. 문제는 바다를 버리고 가는 스타트라는 게 조금 흠이 되고, 다만 땅 자체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냥의 여신 갔을 때 야영지도 4개 이상 있고, 무난하게 전통 타고 내정하면 되는 그런 파트네요. 네, 관전자 모드 끼고는 첫 턴 무조건 리싱크. 한 턴 더 오겠구나. 모르는 거니까. 트롤옵니다. 와, 멀티 대회? 와, 야영지 개 많아. 왜 이렇게 많지? 좋네. 이번에 이거는 사냥의 신. 이거는 무조건 성소부터 가야 된다. 아, 이거 자유가 되겠는데. 문화의 적도. 참고로 맵은 대륙의 전략전 균형입니다. 네. 또 뭐. 모르실까봐. 광업? 광업? 광업이라 알렉을 가도 되고. 호수. 저 호수. 일단 숲도 많고 언덕도 좀 있어가지고 자유도 괜찮고 전통도 괜찮고 둘 다 좋은데, 주변에 야영지가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홉 개가 넘네. 더 있을 텐데 분명히. 일단 봅시다. 어? 3-4-7? 아, 이거 일꾼 각이다. 대륙이면 일꾼 나쁘지 않아요. 졸라게 많네? 이거 자유인데 이러면? 그니까 숲이 너무 많은데? 이건 대놓고 자유가라고 푸시하는 수준인데? 피라미드 가야돼 이러면?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이게 이로커이가 아닌 게 너무 아쉽네. 수많은 자유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꿈나. 숲은 일꾼을 통해서 해가지고 생산력을 낼 수 있는 건 문명식스랑 똑같아요. 근데 문명식스랑 다르게 두 턴이 걸려. 빠른 속도에서 문명식스는 일꾼을 소모하잖아. 근데 문명5는 일꾼을 소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도. 그러니까 숲이 많으면 생산력이 많은 건데 일꾼이 많으면 그만큼 생산력이 많다는 얘긴데 그죠? 그 일꾼이 소모제가 아니라 계속 간다고요. 문명이 로마인가요? 네, 로마예요. 이거! 골드. 광업도 있네. 이? 이거 너무 적극적으로 알렉을 가라는 게시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러게요. 알렉 철기 진짜 오랜만에 해보겠네. 자유? 자유 알렉 철기? 돈 아껴서? 패스트 군단병? 오랜만에? 전통도 좋아 보이는데. 전통도 좋고. 사실 숲이 많아서. 상금 있나요? 와, 이로커이 있다. 좋댔다. 이렇게 숲이 많은데? 상금이요? 몰라요. 모피가 6개 히읗이글. 와, 이분도 가까이 있네. 1피구나. 궁아. 종교 사냥 갈 거? 무조건 가야지 이거. 이거. 너무 가까운데. 이로커이 마렵다 할랬는데 이로커이 믿네. 그러게요. 새로운 마구니 원덕 0309. 이거 좀 기분이 나쁜데. 형지다 여기. 이로커의 군사력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카타프락토이. 카타프락토이? 야, 베오그라드는 무조건 내꺼다. 건들면 죽인다. 그래서 문화도 괜찮고. 자유?
제발 다른 데로 꺼져. 부탁이야 야마님.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로 가는 거거든 야마님. 누가 신한 거였네 라카토. 시암 정찰병이 여기 왜 있어? 왜지? 시암이 인구도 높고 생산도 높고. 전통은 아니야. 전통 있어. 일단 여기를 먹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문제는 상대가 이로코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지. 이로코이 그렇게 쉬운 상대 아니에요. 포토시가 있네. 야, 이건 자유다. 이유밖에 이은 건네. 이건 무조건 자유다. 문명 5도 오랜만에 보니 재밌네요. 뭐야? 창병 떴어? 저분 설마?
돈으로 샀나? 전사로 러쉬 가는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로커의 개척자 방향이 궁금하네. 밑에 쪽으로 갈 수는 없어. 이쪽으로 올 거예요, 분명히. 사냥 심각인가? 예, 네, 저는 무조건 사냥 열심 가야지 갈 거. 문자 올린 사람 아직 없. 수도철 밟았네.
이런 땅은 문 육로마도 빵그 놓는 땅. 그지? 알테가 키키에. 저거 열골드 너무 맛있겠는데. 포토시? 맛있지. 뒤에 도시 펴졌네.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새로운 마구니. 맹스크만 만세. 포토시에 분명히 슈소니의 개척자 납치 자비가 있을 듯. 여기 알또는 스노우볼링이 무료 기술로 굴러가는 건가요?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홍자 도서관도 주잖아요. 히힐 이로커이 내정하면 죽겠네. 키키엘 구나. 철학 짓고 오라클 짓는군요. 왜 비잔틴이 아니야? 왜 로마야? 내가 피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전사로 널 죽이겠다 선언했네. 소발 꼽힐 거임. 아니 여기 다 필 건데. 아 여기는 불가사의가 건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주는구나. 아, 다 그런 건 아니고 건물을 주는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고 그래요. 흠. 수많은 이 먹겠는 걸. 궁예님 문 오방송 보며 이렇게 수많은 건 처음. 나도 처음이야. 나도 이거.
비록 거의 근처라서 그럴지도. 그럴지도 모르는군. 밑에 누가 먹었는데 과연 군단병인가 모호크인가 그것이 아유. 문제로다. 림포트시 없는데요 이제 알바가 아 뺏으면 돼요. 당근으로 뺏으면 그만이야. 이로커이 밀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없었습니다. 이로커이 때문에 사냥도 아직 못 찍고 내정넘 느려지네. 아니야, 사냥은 애초에 그 야영지 짓고 그 다음부터 짓는 거지. 바로 하는 거 아니야. 바로 갈 필요 없어. 공하 어서 와요. 오 로마. 우승이겠지요. 총애를 얻고 싶어하는 도둑들.
로마 과연 오리엔트에 로마는 고증당할 것인가? 새로운 마구니 키오닉스 9709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 막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구니 스타벅스 빨대 도둑 관지 닉네임 어그로 개심하네. 꿍아 대회 참가자 라인업이 어떻게 되나요? 꼬마별님 방송 가서 확인해주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 나도 몰라. 저거 멘트 보면 궁예인 거 들키겠네요 키킨. 내 할 바 아니야. 아천통의 로마인가? 이미 수도 네임만 봐도 수도 네임만 봐도 키키해. 알렉 먹음. 네 먹었어요. 이응 이응. 저 디도는 점수 웨케노커. 알렉으로 검사 뚫으심. 스타트 좋게 했나 보네. 수도가 철원이요. 이로커이 철 넘쳐 흐르네. 그그그 조만간 사만이 될 땅입니다. 이로커이 스피동 말고 좋은 게 있나요? 근데 그게 초반에 커가지고 참 도시 잘 먹겠습니다. 롱하우스 개발 안 해도 숲에서 망치가 나오긴 하니까 그 초반에는 좋으려나.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거의 자유인가요? 그거 지어야 나오는 거고 자유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전통 셋이 튀구나 키키. 궁궁이 앞에서 전통을 간다고. 자기 땅에서 숲이 도로처럼 돼서 타일 개발하기도 좋고 너 내 자유맛 조금만 봐라. 오리엔트 유튜브 자유로마 강좌 재밌었는데. 도로 연결 도시여서 자유하기 좋은 능력.
그렇군요. 그 폐기는 다 어디 가고 유? 문명 5할 때 자원 풍족이랑 전설적 시작하니까 AI 가당이 더 좋아서 처발렸어요. 다음은 시합이다. 도둑이 다 적대했네. 시암도 맛있겠다. 종교 창시하실 건가요? 네, 아니요. 아직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 먹어보자 이밀이야. 벌써 탈락자가 수도 잃고 나가면 된대키키. 아니 수도 이름이 자유로마 앞에서 전통 세시티라니. 아니 고전시대 최강문명 3연속이군요. 법공의 맛을 아는 문명이 벌써 생겼구나. 궁예 아저씨, 저 이로커이 수도는 양구로 해주세요. 궁예 국가 이름이 태봉이랑 뭐였지? 마진. 마진. 피코리안. 여백. 간만에 완건이나 한번 또 볼까? 나 140 몇 턱까지 봤어. 빅토다 빅토. 피코리아 같은 쓰레기 같은 게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간만에 한 번씩 볼 정도로 대작인가요? 네! 존나 잘 만들긴 했어 드라마처럼. 지금 보면 이상할 것 같은데. 이상한 건 있지 당연히. 옛날 드라마 보는 감탄인 거지. 속마 철퇴로 외웠는데 키킨. 지금 보면 좀 질릴 거임. 그 챙챙거리는 맛이 있지. 재미는 있겠지만. 근데 꽤 잘 만들었어. 그때 기준으로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쏟아부은 거라서 이제는 그런 예산을 못 뽑거든 사극에서. 안 되지 그게. 하긴 요즘 사극은 이로머의 수도 먹기 직전. 끓을 수 있으려나? 몰라? 대조영 이후로 대하사극은 딱히. 옛날에 관계토대왕 재밌게 봤는데 저 안건 정주행 10번 넘게 했는데. 빡했으면 빼도 될까? 마지막 사극은 정도전이라. 아 맞아 정도전 짱이지. 군단병 스팸 너무 강력하다. 정도전은 주인공 때문에 기록 말살당함. 안 먹을 거? 박영규가 다 해먹은 작품이라. 정도전은? 먹어야지 당연히. 왜 안 먹어? 후연 풍발 화낼 때 웃겼는데 곡물 마구 뜯어지네. 대하사극하면 불멸의 이순신이지.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던데 문명도 레트로 유행인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옛날 감성 찾아. 이로커이 왜 바로 안 치는 거예요? 아 지금 쳐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냥 공을 계속 뜯으면서 주사를 높이는 거. 어차피 이로커이 망했거든. 법은 아무것도 못해 이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면. 합궁으로 밀면 후루룩. 어제 그 캐싱러쉬 막은. 네 막았어요 그거. 그건 막았지. 사냥의 여신각인가? 대조영은 자료가 없어서 고증할 게 딱히 없었지. 대륙 맵인데 내 곧 있으면 다른 대륙은 문명 두 개란 소린데. 예전에 궁예짤로 아이즈원 기어 노출로 어그로 끌고 낚시 있었는데. 아이즈원 상위 노출 이런 것도 있었지. 궁예 상위 노출시키고.
하는 게 있겠지. 합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가 평타라면 나는 궁예. 그걸 또 보셨군요. 미르게 육신에. 낚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안 낚인 사람. 저거 이로퍼이 성벽 안 지으면 캐터펄트한테 두 방 컸나겠네. 아니 발리스타. 발리를 먼저 뽑는 게 나을려나? 궁아. 아무리 생각해도 군단병은 너무 사기야. 누가 봐도 한국입니다. 뭐가 한국? 리얼롱 고구령. 역사적으로 군단병은 사기였다. 오논다가의 페트라 마렵네. 철원천도 언제 하나요? 고증대로라면 카르타고가 기습을 해야 하는데. 시드마이어가 지금 66살 있네. 그래. 다음 멀티는 툰드라겠네. 늙었네. 70살 되면 칠라옵니까? 몰라? 마약사범 시드마이어? 어차피 지금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잖. 그렇긴 하지. 타임머신 제작했으니 영생하실 듯.
성악으로 이행시하겠습니다. 송나라의 악기. 재밌네요. 로마인데 왜 수도가 철원인걸? 거긴 슬픈 전설이 있어. 알렉 먹고 미르게 뽕이 차올랐기 때문이지요.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 전설적인 스타트 마냥 사치품 자원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좋아, 아빠마 하자고 일단. 공겜 프레시. 야영지 식량 편안. 마군이 하나 하늘로 올라갑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차피 생산도 안 되고 골드도 안 돼가지고 학궁 업글밖에 없을 건데. 미궁아, 빵파게티 먹고 왔어요. 어서 와요. 땡기네요, 쿠키. 나주 평야. 그게 뭐야, 새로 나온 인싸 음식인가? 파스타를 빵으로 싸서 먹으니 맛있네요. 작업하는 로마군. 많다, 많어. 파스타를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원래 전쟁에서도 총칼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삽입니다. 리얼, 그건 맞다. 인지구축은 중요하거든. 파스타 김치 엄킬. 김치 파스타도 맛있죠. 로마에는 세계 최초로 행보관이 있었다는 게 학계 정설.
그게 아마 법무관이 담당할걸? 홍보관이 하는 업무를? 실제로 있는 음식인가요, 그게? 김치 파스타. 유명할 텐데. 나름. 국물 없는 김치국수 볶음이에요. 헐, 유명했구나, 키키엘. 송악의 평지 숲도 다 자비 없이 베어버리시네. 그럼요. 어떤 식재료든 김치가 되지 않는 것과 김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요. 난 말했거든, 조금씩 양보하자고. 하지만 거절은 내가 하지 않고. 아들내미가 궁예 아저씨 방송 틀어주니까 10분 만에 잠들. 역시 로마 군단 다른 유닛과 달리 병력 배치가 매우 질서있음. 디그크. 역시 잠 안 올 땐 문명방송. 니은 현실 물리니 니은 졸려. 컨트롤 좋네요. 군단병이 도로 까는 것도 사불더. 당당하게 전쟁하자고 한 것치고 너무 쎘어. 군단병 도로 건설이 가능해요.